네, 이중 비닐을 다 내려놓은 상태고요. 이제 새 거를 올리면 됩니다. 네, 이중 비닐 빼낸 동마다 이런 거가 하나씩 준비가 되어 있고요. 약 100m가 약간 안 되니까 90m짜리 딱 맞습니다. 그래서 요 기능성 필름 이중 비닐 여기에 되어 있어요. 예, 두께는 아주 두꺼운 걸로 하고 있습니다. 0.1짜리 외겹을 해도 되는 그 두께입니다. 총 6명이 꼭 필요한 인원수고요. 여기서 두 사람이 정확히 비닐을 올려줘야지 돼요. 그리고 저 끝에서는 에바이어를 끌어주는 작업을 두 사람이 똑같이 또 해야지 되고, 중간에 한 사람이 받쳐주고 또 한 사람이 어떤 돌발 사태가 나면은 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꼭 여섯 명이 필요하죠. 기다려. 가만 있어, 기둘러. 네, 이렇게 비닐을 펼쳐놓고요. 이제 줄로 매서 당길 겁니다. 왼쪽 줄. 땡긴다. 끝이 좋겠던 게 그 문제지. 그래. 돌려. 아니, 돌리면 안 되지. 네, 이제. 네, 지금 전동 모터로 해서 두 사람 끌고요. 그다음 중간에 하나 맞춰주고, 저 끝에서 두 사람 비닐 올려주고, 그러면 로프로 해서 이 무거운 비닐이 끌려오는 겁니다. 거의 다 끌려오고 있어요. 야, 이중하는 게 이게 외겹어도 힘이 드네요. 몇 번 트러블 속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. 네, 이중 교체가 세 동이 다 끝났습니다. 그래서 가운데 크립으로 다 찍어놨습니다. 크립 25파이짜리로 바람이 안 날리게 찍어놨고요. 나머지는 이제 천천히 수정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. 네, 벌써 4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. 네, 바닥에 빼놓은 비닐은 다 개서 마무리했고요. 가장 힘든 작업이 끝났습니다.